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어제 이제 발표 날 거 발표 다 났죠. 늑대 소년의 면역력 자 한 번 두 번 세 번 0.75% 금리 인상 0.75% 그래 이제 나올 거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팀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반등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 이하부터는 이걸 이제 언더라 그러죠. 언더로 던지 더 빠졌다는 거죠. 더 빠졌다는 거. 이게 선물지수입니다. 선물지수. 다시 이제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서 이 자리부터는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안 나오고 이 자리부터는 이제 이걸 이제 언더라 그런다. 언더. 좀 더 많이 빠졌다. 결론은 쌍바닥을 찍었다. 어제 이제 미국이 그 장시장하면서 그 상승으로 나가다가 유수 나오면서 바로 이제 급락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매수 신호 어제 이제 저희들 팀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전화 온 사람 통화한 사람 뭐 이런 분들한테는 매수의 제로의 기회다. 뭐 또 한 번에 이런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살포시 좀 드리다 보면은 일단 우리 이제 주식시장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받고 나서 조정받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이슈가 나옵니다. 중간중간 이게 이슈가 나오는데 내려가는 폭이 처음에는 이만큼 나고 두 번째는 요 정도 세 번째는 이 정도로 내려가는 폭이 작아요. 늑대 소년이 세 번째 거짓말을 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도와주러 안 오잖아요. 또 거짓말 한다고. 그런 면역력, 데미지가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제 CPI 지수, 일봉으로 가서, 이 자리도 CPI 지수, 이날인데, CPI 지수가 발생하면서 바로, 주가는 뛰어 올렸어요. 이날 주가는 뛰어 오르고 지금 오늘 발표가 나오면은 주가는 이제 반등입니다. 반등. 그래서 조금 그 추세상 이만큼은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많이 빠졌다. 예상보다 빠진 걸 치고 이제 날짜 손해죠. 기간 손해.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날짜 손해. 이 정도 돈으로 따지면 좀 시간 돈으로 따지면 16일, 13호, 15, 3주 약 한 달가량을 한 달, 두 달, 한 달 보름이죠. 이제 올라가는 이 자리까지 반등하는 날짜까지 포함되면은 10월 말쯤 빠르면은 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10월 중순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와주겠죠. 이만큼 이 정도까지는 나와주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은 시장에서 매수를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주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장에서 매수할 게 없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주가가 지수가 올라오면 고가들 따라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아래 꼬리를 실으면서 이제 반등의 여지를 틀림없이 주면서 이제 움직였고 삼성전자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갭을 못 모았는데 오늘부터 반등이 크게 나올 겁니다.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죠. 카카오 가족들하고 네이버 가족들. 그 다음 이제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뭐냐면 어디 갔노? LNF하고 에코포르비엠, 포스코케미칼 얘들은 못 갈 겁니다. 시장이 가야 될 때 못 갈 거거든요. 가야 될 때 크게 못 갈 겁니다. 물론 뭐 일봉상에서 하루 이틀은 움직일 수 있을란가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 신고점을 찍고 가는 종목들 있죠.
신고점이 이 고점을 돌파한다. 저는 빰을 맞더라도 돌파할 때 하더라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 LNF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다른 종목 잡는 게 오히려 더 크게 지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고점에서 이런 그 신고점을 추가적으로 생각하라고 매수를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래서 이런 종목은 피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할게 없으면 레버리지 쓰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가족들, 카카오가 형제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돈이 될 겁니다. 힘이 되고 돈이 될 거고, 거기서 대한항공이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추세로 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추세 역할 자리는 가겠지만, 이제 요번에 이제 6만 원 깨진 자리를 복구를 하면서 지수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중심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중심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야간 선물에서 해외 차트 보시면, 우리도 주간에 야간 선물을 합니다. 다우 뭐 야간 선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장은, 얘들 빠질 때 우리 시장은 어제 야간에 짱대 양봉이 나와버렸어. 짱대 양봉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선반영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해준다. 우리 시장이 먼저 이제 최근에 지금 밀어줬던 내용을 아침에 이제 받아주지 않겠느냐. 받아주지 않겠느냐. 개판하기 만약에 나와주면 재수인데, 개판하면 나와주면 재수인데, 차트상 참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그 오래간만에 보는 입장이라서 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야간에 우리가 307, 어제 종가가 이제 어떻게 끝났냐, 304에 이렇게 끝났는데, 어제 야간에 307.35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오늘 갭 상승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갭 상승한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갭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애매해요. 아침에 시장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갭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애매한데,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추세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 장은 빠지지 않고 지수는 반등.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지금 이 자리부터는 지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또 믿어도 됩니다. 전또 믿어도 됩니다. 이 자리 이하는요, 이 자리 이하는 겁먹지 말고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하시면 돼요. 겁먹지 마세요. 매수하세요. 매수하시면 지수요, 어디까지 매수를 하시냐면 2700까지요. 그냥 홀딩하세요. 종목들 2700까지. 물론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 자리부터 그 모래성이다. 이날 그랬거든요. 이날 이날 삼성전자 꼭지 찍는 날, 이날 꼭지다. 추가적으로 꼭지 아래쪽으로 막 싣고 바로 이제 조정이 바로 나온 그 나오는 듯 했으나 조정이 나오는 듯 했으나, 주가가 이렇게 조정 나오고 또한 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또한 번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저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렸다. 지금은 또 무슨 말이냐? 지금은 또이 자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번 내려갑니다. 또한 번. 또한번 왔다가 이 왔다가 지수는 또 붕괴를 만든단 말입니다. 또한 번. 그래서 이때 내가 계속 떠들었던 내용, 지금도 같이 떠들잖아요. 떠들어가지고 안 맞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떠들어가지고 안 맞은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습니다. 금리 0.75% 예견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견이 되어 있던,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마시고, 그냥 이제 대형 종목들 미국에서 방송에서 막 떠드는 거막 한길에 놓고 한길에 흘리고, 제말잘 들으면요 돈 됩니다. 돈 되니까 어떠한 종목, 지금은 그 개별 종목을 어떤 걸 추천해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버거워요. 버겁기 때문에 힘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안정적인 것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미국 주식들도 이제 오늘 지금
얘들은 양안이 지금 0.5% 더 빠지고 있습니다. 얘들은 오늘 미국 주식들은 말 그대로 지금이 가장 변곡점이 반등이 나오는 가장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SQQQ 안 자르는 사람은 정말 후회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뭐 며칠 1일 1배에서 뭐 3, 4일, 4, 5일 뭐 추가적으로 다 간다고 그래서 뭐내 말을 못 믿는데 하루 이틀 더 가면 어떻습니까? 더 가면 어때요? 그죠? 더 가면 어때요? 더 가면 어떻고 더 빠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5% 10% 먹는 게 아니고 더블 더블 따따블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SQQQ는 지금은 파는 게 절호의 찬스다라는 거를 또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장의 역할을 받아주는 게 가장 좋다. 늑대 소년 세 번의 거짓말. 지금 지수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은 데미지를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데 첫 번째 모르는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때는 엄청나게 큰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락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 응? 요 정도. 그럼 세 번째. 아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 이후에 이세 번째 이후에 어찌 된다? 세 번째 이후에 어찌 된다? 어찌 되긴 어찌 돼요? 세 번째 이후에는 어찌 된다?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지. 이거 상승. 분명하게 지금 그 다른 그 뉴스, 시황, 정권 방송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제가 받아들이는 핵심 포인트들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 잘 판단해 주시고 만일에 오늘 아침에 그 출발에 307점 선물로 어제도 이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도 수익 뭐 저희들 다 수익 났으면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다 수익 났으면 제가 지금 그저 계속 그 아침에 콜해라 풋하라 그럴 때 있죠. 다 수익입니다. 다 수익입니다. 다 수익. 수익이에요, 수익. 다 수익. 수익권이거든요. 수익권. 장 출발에 9시 땅, 땡.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금 우리가 그 야간에 307.35에 끝났는데, 만일에 빠지고 304점 전후에 시작하면 콜 잡으면 돼요. 콜 잡으면 됩니다. 콜 잡으면. 근데, 307에서 시작하면 306점 플러스 마이너스 시작하면은 그냥 그 홀딩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들고 있는 사람 무조건 홀딩. 결론적으로 지금 선물로 추세 안 타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추세 안 타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추세 잡고 가세요. 잡고 고. 300 어디까지? 320까지는 기본적으로 홀딩. 320까지는 홀딩. 무조건 홀딩. 신규자는 320까지는 무조건 홀딩. 그다음에 그 신규자는 무조건 홀딩. 추매해도 됩니다. 추매 가능. 추매하세요. 안 하면 바보가 되고 쪼다가 된다. 결론은 대형주 무조건 담아라. 대형주 무조건 담아라. 미국의 SQQQ 오늘 야간 선물 미국 야간 선물이 지금 밀어주는 거는 미국이 장을 개시하면 바로 양봉으로 간다. 플러스 요인으로 바뀐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성토하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은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 겁먹지 마시라 이겁니다. 발표 날거다 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